2,000원, 9개, 10,000원 주고 말도 안 되는 가격이지 않습니까? 뭐 뜯은 거 아닌가? 원단값도 안 나올 것 같아요. 모장가 뭔가 했는데 이 영상 이분 맞죠? 산장 2,500원씩 해서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, 에스더입니다. 오늘은 동대문 도매시장 세일 쇼핑 하울. 얼마 전에 1탄도 올렸으니까 1탄도 구경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번에 옷을 너무너무 많이 사서 2탄 그리고 3탄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. 하울 1탄은 세일 첫날에 가서 구입한 옷들이고요, 2탄, 3탄은 제가 마지막 날에 가서 구입한 옷들입니다. 짜잔, 이렇게 쇼핑 을 많이 해왔는데요. 어떤 옷들이 있을까요? 첫 번째 옷은요, 짜잔, 이 옷인데요. 이거는 제가 하나에 5,0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.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? 입어볼게요. 이 옷은 제가 원래 지퍼 있어 보이는데? 원래 제가 10,000원 주고 이 흰 색깔을 구입을 했어요. 근데 이제 세일이 파장할 때 다 돼갖고 한 번 더 디오트 앞에 가봤는데 5,000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 아까 저거 10,000원 주고 샀는데 이랬더니 아 그래요? 그럼 하나 더 가져가요. 이래서 결국에는 한 장에 5,000원씩 해서 두 장을 갖고 왔습니다. 와우, 귀여운 뽀글이 자켓인데요. 소매에도 보시면 이렇게 단추가 있고요. 재질이 양털 플리스 같은 그런 느낌? 주머니도 있고 기장은 저한테 한 무릎 정도까지 오는 기장감입니다. 와 근데 이런 자켓이 5,000원이라니 대박 아닙니까? 완전 따뜻해요. 단추구멍 같은 것도 보면요, 마감 처리도 잘 돼 있네요. 흰색도 한번 입어봐야지. 흰 색깔 완전 내 스타일 아시죠? 저 흰색을 정말 좋아하거든요. 화사해 보이고 따뜻하고. 여러분은 베이지색이 이쁜가요? 흰색이 이쁜가요? 이런 롱 자켓이 5,000원이라니. 자, 그 다음 제품은요, 요렇게 다섯 장에 무려 10,000원에 구입을 했어요. 여러분 장난 아니죠? 여러분 옷 한 장에 단돈 2,000원, 근데 여기서 사장님이 이렇게 나시티까지 서비스로 주셨어요. 몇 장을 주셨냐면 4장, 그러니까 옷 9개에 10,0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. 요거는 그냥 서비스로 주셨고요.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그때 약간 정신이 없거든요 여러분.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그래서 꼼꼼하게는 못 보고 이렇게 대충대충 보고 집어오긴 했는데 제가 과연 어떤 옷을 샀을지 저도 참 기대가 되네요. 짜잔, 상의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요. 여기가 다 벨벳 느낌이에요. 완전 부들부들. 그리고 여기 소매 부분이랑 어깨 부분, 목 부분, 그리고 뒤에까지 망사 레이스로 쫙 이렇게 돼 있어요. 근데 컬러도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더라고요. 짜잔, 자 이렇게 생긴 블라우스인데요, 풍성한 프릴 좀 보세요. 여기는 이렇게 그냥 끈으로 돼 있어갖고 제가 리본으로 묶어줬습니다.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리본으로 슝슝 요렇게 입어줬고요. 소매에도 이렇게 포인트가 있고 목 부분에도 이렇게 포인트가 있으니까 이너로 입고 위에다가 하나를 더 걸쳐갖고 요런 부분만 포인트를 빼갖고 입어도 되게 이쁠 것 같아요. 그냥 이 자체로 입어도 이쁘지만 그런 식으로 입어도 되게 이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거 하이 코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감을 잘 못 잡겠어요.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저 요런 프릴 달린 거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. 재질도 괜찮다. 요게 2,000원이라니. 제가 집에 옷이 너무 많아갖고 이번에 쇼핑을 많이 안 하려고 했거든요. 근데 막상 가니까 쇼핑을 많이 안 할 수가 없었어요. 이것도 많이 고민을 해서 진짜 줄여서 온 건데도 이렇게 또 많아져 버렸네요. 누가 이 옷을 2,000원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? 여기 소매 부분에도 레이스가 한 겹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두 겹으로 막 돼 있고 막 이런 데도, 아니 이거 2,000원이면 원단값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. 그 다음 옷은요, 이거 똑같은 거 아닌가? 역시 내 취향은 어딜 가지 않아. 이 옷이랑 똑같은 디자인인데 검정 색깔 컬러의 블라우스를 이렇게 구입을 했네요. 똑같은 옷인지 모르고 아 그냥 이거 괜찮을 것 같다 하는 거 그냥 집었는데 역시 제 취향은 똑같으니까 똑같은 옷을 골라버렸네요. 그러면 검정색도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, 여러분 검정색이 더 예쁘네요. 역시 명불 허전 블랙. 러플러플, 여기는 벨벳 느낌. 저는 이 블라우스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. 와, 저 이런 레이스 되게 좋아하거든요. 이런 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이게 사이즈가 약간 스몰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저한테 핏이 딱 맞네요. 길이는 한 요 정도까지 오고요. 스커트에다가 같이 매치를 해서 입으니까 넘나 예쁘네요. 이게 좀 잘 보이라고 밝기를 좀 높여줬어요. 그래서 제 얼굴은 날라갔지만 옷은 좀 잘 보이시죠? 뒤에도 이렇게 러플이 달려있다는 사실. 어깨 부분에도 보시면 한 겹,
두 겹, 세 겹 이렇게 세 겹으로 돼 있어요. 디자인도 괜찮지만 재봉한 그런 거라든지 원단 같은 거 들어간 것도 진짜 2,000원이면 저렴한 것 같아요. 그 다음 옷은요, 다섯 개에 만 원이니까 하나 더 골라야지 뭐 고를까 해서 그냥 넣었던 그런 옷인데, 망토 같은 걸 제가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 떡볶이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아래 보시면 수술이 수르르르르르. 요거는 이게 모자인가 뭔가 했는데 모자는 아닌 것 같고 약간 후드 스타일로, 페이크 후드 약간 이런 스타일로 입는 것 같아요. 봄 가을에 살짝 쌀쌀할 때 있잖아요, 편하게 살짝 걸치기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망토 스타일. 그 다음 옷은요, 거기서 막 자세히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막 돌려다가 몰라 그냥 이쁜 것 같아 하면서 그냥 일단 집어왔던, 이게 뭘까요? 여름 옷인 것 같아요. 이게 원단이 딱 봤을 때 그런 싼 그런 원단이 아닌 거예요. 그래서 요거는 2,000원이면 해자템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구입을 했고, 자세히 보여드리면 요렇게 원단이 너무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? 요런 레이스 같은 거 디테일 보세요. 그리고 여기 안에 요런 나시 같은 게 같이 붙어 있어요. 그리고 심지어 이 나시도 뒤에 지퍼 있어갖고 여기로 열고 닫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요거는 바지인가 치마인가 무슨 갈비인가. 아 바지네요 바지. 그리고 또 여기 안에도 이렇게 망사만 있으면 비치니까 안감도 덧대준 옷입니다. 짠! 여름에 입고 입으면 시원하고 편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점프수트 스타일은 상하이 코디 그런 고민 걱정이 없잖아요. 그래서 이런 세뚜세뚜나 이런 점프수트 되게 좋아하거든요. 비록 화장실 갈 때 좀 힘들지만 아무튼 이렇게 코디 걱정이 없어서 여름에 그냥 딱 하나 걸쳐갖고 어디 입고 가기 너무 괜찮은 점프수트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보니까 여기 뒤에 보시면 또 이렇게 리본 끈 같은 게 있어갖고 요걸로 뒤에 꺼서 포인트를 줄 수가 있더라고요. 여름에도 더우니까 이렇게 막 머리 묶고 시원한 느낌으로 해갖고 입으면 좋을 것 같네요. 단돈 2,000원. 자, 그 다음 옷은요, 여름에 살짝 걸치기 좋을 것 같아갖고 구입을 해봤습니다. 이것도 2,000원이고요. 시스루 원단이고 이런 디테일 같은 게 되게 깔끔하고 괜찮더라고요. 그리고 쭉쭉 늘어나는 그런 재질이라서 편하게 여름에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입을 해왔습니다. 짜잔! 이렇게 생긴 가디건인데요, 수영장 같은 데 갔을 때 그럴 때 이제 살짝 걸칠 거 필요할 때 있잖아요. 그럴 때 그냥 가방 같은 데 그냥 막 구겨갖고 넣고 있다가 좀 춥다 하면 딱 꺼내고 입고 이럴 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서비스로 주신 나시. 롱한 기장감의 나시예요. 면인 것 같아요. 되게 부드럽고 그냥 서비스로 이렇게 주셨어요. 이거 주신 사장님이 제 동대문 영상을 보고 계시더라고요.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! 막 이런 소리가 들리길래 이거 내 목소리인데? 하면서 봤더니 맞죠 맞죠? 이 영상 이분 맞죠?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 알아보시기 전에 그냥 주신 건데 너무 잘 입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 다음 옷은요, 짜자잔! 바지 두 개를 한번 구입을 했어요. 다섯 장에 만 원, 두 장에 5,000원 이래갖고 이제 두 장 해서 한 장에 2,500원씩 해서 구입을 했고요. 긴 바지 하나는 반바지로 구입을 해봤습니다. 이런 말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스파 브랜드 땡땡땡땡 브랜드에 납품이 되는 바지라고 하시더라고요. 재질도 너무 괜찮고 해서 지퍼 같은 것도 그렇고 되게 깔끔하고 이런 마감 처리 같은 것도 깔끔하게 잘 돼 있죠. 주머니도 있고 뒷주머니도 있는데 이런 부분 되게 섬세하게 잘 돼 있습니다. 안쪽 이런 마감 처리 같은 것도 되게 깔끔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. 이런 게 다섯 장에 만 원, 그리고 두 장에 5천 원이라니. 짜잔! 이렇게 바지를 한번 입어봤는데요. 기장은 저한테 딱 맞고 너무 좋은데 허리가 너무 커요. 오, 허리가 지금 저한테 이만큼이나 남네요. 그럼 바지 통이나 기장 같은 거는 진짜 다 마음에 드는데 두 개가 들어갈 정도로 허리가 너무 크네요. 그래서 너무 슬프네요, 여러분. 스몰 사이즈인데 허리가 넘나 커버렸어. 그 다음 제품은요, 니트 조끼를 두 개를 구입을 했습니다. 이런 게 막 찢어져 있잖아요. 하시는 사장님이 되게 젊은 남자 사장님이셨는데 이거 제가 손으로 다 직접 찢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하나에 5,000원 해갖고 두 장에 10,000원 주고 구입을 했고요.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이런 찢김 디테일이 달라요. 근데 사장님이 이거 진짜 열심히 찢었다고 하시길래 이렇게 두 장을 구입을 해서 왔습니다. 몇만 원 주고 판매를 하셨던 제품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. 짠! 이거는 요렇게 생겼는데요. 이거 그냥 봤을 때보다 이렇게 입으니까 더 이쁜 것 같아요. 요즘에 또 메종 마르젤라 요런 데서 이렇게 막 찢겨있는 니트 조끼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. 그런 거에 영감을 받아서 만드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여쭤봤거든요. 요거 혹시 마르젤라 스타일? 이랬더니 끄덕끄덕 하셨거든요.
다른 컬러로 한번 입어봤는데요. 여러분은 정 컬러가 이쁘신가요? 아니면 이 컬러가 이쁘신가요? 마지막 제품, 이번 동대문 쇼핑 가서 가장 비싸게 주고 산 옷이에요. 바로 얼마냐면 15,000원. 코듀로이 느낌 나는 패딩을 한번 구입을 해봤고요. 두툼하고 너무 괜찮더라고요. 또 요즘에는 숏패딩이 유행이지 않습니까? 소매 부분에는 이렇게 고무줄로 돼 있고요. 패딩 안은 이런 느낌. 주머니 없어? 아, 주머니 있구나. 어우, 주머니 없는 줄 깜짝 놀랐네. 여러분 어때요? 괜찮아요? 소매 부분에도 고무줄로 돼 있어서 바람이 들어가는 것도 막아주고, 지퍼도 이렇게 그냥 똑같이 핑크로 통일감이 있어갖고 이런 것도 되게 깔끔하고, 보시면 이렇게 라인이 살짝살짝씩 잡혀있어요. 너무 부해 보이지도 않고 예쁜 것 같습니다. 지퍼를 또 올려주면 목에도 바람을 막아주니까, 오, 이거 완전 따뜻한데요? 여러분, 오늘 이렇게 동대문 도매시장 겨울 세일 쇼핑 하울을 한번 해봤는데요. 갑자기 궁금한 게, 오늘 이렇게 해서 총 금액이 얼마인가 이게 궁금하거든요.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. 오늘 보여드린 옷들이 총 해서 단돈 5만원입니다 와, 5만원에 아우터 3개, 바지 2개, 여름옷 2개, 니트 조끼 2개, 점프수트 하나, 상의 3개, 거기다가 나시 4개까지 해서 총 5만원. 네, 오늘 이렇게 5만원으로 쇼핑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요. 여러분, 저 쇼핑 잘한 것 같나요? 자, 그럼 여러분, 여기까지 혹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쇼핑왕이라고 적어주세요. 네, 쇼핑왕이 되고 싶습니다. 그럼 여러분, 저한테 또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시고요.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. 그럼 여러분,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.